많이 기다리셨죠? 한돈 뒷다리살 레시피 밥상우의 가성비 끝판왕 한돈 뒷다리살 숟가락 환자 김치찌개 지금 대공개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예, 여러분들 한돈 좋아하시죠? 돼지고기 좋아하시는데 특히 한돈 한돈이 한돈이 돼지고기죠. 근데 저희가 방송이든 어디서든 비선호도 부위 얘기 말로는 많이 드렸는데 사실 사용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사용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잘만 알아두시면 정말로 김치찌개 어렵게 끓이시죠. 김치찌개를 뚝딱 끓일 수도 있고 라면 드실 때 이거 활용하시면 정말 맛있는 라면을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이거 잘 활용하시면 에, 정말 꿀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정육점에 가시거나 고기 사러 가셔서 비선호도 부위 중에서 후지, 뒷다리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뒷다리살을 갈아달라고 하세요. 갈아달라고 그러면 갈아줍니다. 특히 갈아달라고 할 때 되도록이면 지방을 같이 넣고 갈아달라고 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겹살이나 목살 좋아하시죠? 삼겹살이나 목살은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어서 고소한 맛을 느끼는 건데 뒷다리살이 비선호도 부위인 이유는 지방이 한쪽에만 뭉쳐있기 때문에 지방을 떼어내고 나면 살코기밖에 없어요. 닭가슴살처럼. 다이어트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살코기만 쓰면 좋은 거지만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좋아하시면 지방을 같이 넣어서 갈아버리면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뒷다리살이나 똑같은 돼지고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은 훨씬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뒷다리살 혹은 앞다리살은 조금 더 비싸겠죠. 하여튼 비선호도 부위를 지방을 좀 넣어서 같이 갈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갈은 뒷다리살을 숟가락으로 대략적으로 일단 잡아드릴게요. 나중에 습관 되시면 해보시면 돼요.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 다섯 숟갈. 이 다섯 숟갈이면 사실 다섯 명 식구들이 김치찌개 한번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세 명이서 김치찌개 먹고 혼자서 라면 두 번을 끓여 먹을 수 세이브 많이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 이렇게 다섯 숟갈 준비한 다음에 딴 거 필요 없고 여기에 맛소금. 맛소금 없으면 그냥 소금 써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맛소금. 맛소금이 좀 더 맛있겠죠? 맛소금 이만큼. 되게 조금이죠? 맛소금을 좀 넣어주시고 후춧가루 살짝. 그런 다음에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분도 안 돼요. 이럼 다 끝난 거예요. 준비 끝. 자, 김치찌개 끓일 때 일단은 팬이나 냄비를 불에 올려주시고 금방 끝납니다. 식용유를 살짝. 원래 김치찌개 끓일 때는 사실 돼지고기도 같이 먹고 김치도 먹는데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물 끓이시면 돼요. 제일 포인트는 사실 돼지고기를 넣고 푹 끓여서 돼지고기 기름도 나오고 돼지고기 육즙도 우러나와야 맛있는데 사실 이렇게 갈아놓은 고기는 육즙도 금방 나오고 기름도 금방 나오기 때문에 끓이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김치찌개는 많이 끓여보셨죠? 예, 일반 김치찌개 끓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단 돼지고기를 안 넣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김치를 살짝 볶아주다가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김치가 살짝 잠길 정도로. 만약에 집에 쌀뜨물 있으면 쌀뜨물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에 썰어놓은 양파, 간마늘 약간, 김치찌개 새우젓 넣으면 좋겠죠? 만약에 새우젓이 없으면 액젓을 넣으시면 되고 액젓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새우젓. 새우젓이 없으시면 국간장이나 정말 국간장도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돼요. 빗가루하고 매운 정도는 고춧가루로 살짝 맞춰주시고 자, 아직까지 고기 안 넣었죠? 원래대로 하면 돼지고기 끓이려면은 고기를 같이 볶든지 처음부터 넣어서 계속 끓여서 돼지고기에서 국물이 우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안 넣었어요. 만약에 집에 급하게 손님이 온다든가 급하게 김치에 급 땡긴다 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을 한 번 더 부어주고 김치찌개 그럴싸한 김치찌개인데 뭔가 깊은 맛은 부족해요. 왜냐면 고기를 안 넣었으니까. 이제부터 마법을 보여줍니다. 자, 갈아놨던 고기를 넣어줄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숟가락으로 그릇에다 이렇게 해서 딱 한 숟갈 퍼주고 숟가락 하나로 다시 한번 모양을 다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쪽으로 다시 옮기면서 또 만약에 집에 아이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장갑을 끼고 동글동글하게 완자빚기 하면 됩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완자를 만들면 돼요. 자, 이만큼은 이따가 라면 끓일 거 남겨놓고. 이게 아까 갈아놓은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찌개에다 넣으면 다 풀어질 것 같은데 보세요. 신기하게 안 풀어지죠? 덩어리 됩니다. 자, 고기 넣고 나서 바로 담보면 진짜로 그럴싸하죠? 벌써. 신기하네. 자, 이제 마무리 청양고추. 가루 식성에 따라 조금 넣고 마무리. 끝났죠. 금방이죠. 덩어리 고기처럼 오래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한번 끓이고 나면 계속 끓이고 싶어져요. 이게 치대지 않으면 풀어질 것 같죠? 안 풀어져요. 오, 제대로예요. 하나 먹어볼까요? 잘 익었죠? 또 다른 세계. 묵자루. 이걸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해내지? 숟가락 완자 김치찌개 한번 해보세요. 끝내줍니다. 밥상의 국가대표 우리 돼지 한돈.